초부터 제기했었던 이제 시외 고속버스 장애인 이제 탑승 문제, 이제 장애인의 이제 접근권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법에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거나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입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안에 시외 고속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대로 이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 지금 버스가 고속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못났다! 버스야! 어떡해요? 빨리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도 버스 타기 투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알렸었고요. 다행히도 국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6억 원 예산을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아직도 예산안이 논의 중인데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아시죠? 그 이제 영유아 이제 보육 문제 관련된 예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 내지는 이제 사회복지 사업 쪽의 예산 증액을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면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외 고속버스 이제 고속버스 시범 사업 16억 원도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죠.